하겠습니다. 아가서 4장 1절 2절 말씀. 자,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공독하시겠습니다. 내 사랑 너는 어렵고도 어렵다. 너울 속에 있는 내 눈이 비둘기 같고 내 머리털은 길르앗산 기슭에 누운 염소떼 같구나. 내 이는 목욕장에서 나오는 헐깎인 암양, 뭐 새끼 없는 것은 하나도 없이 각각 쌍태를 낳은 양 같구나. 아멘. 이 아가서는 무엇을 말하고 있느냐? 우리의 신앙의 근극적인 하나님의 목적은 그리스도의 어린 양의 신부를 세우는 거예요. 어린 양의 신부다라고 말하지만 성경에는 그거를 다른 말로 많이 표현하고 있죠. 어린 양의 신부를 다른 말로 말하면 그리스도의 교회, 또 다른 말로 하면 그리스도의 몸, 또 다른 말로 말하면 영적인 이스라엘 나라. 이 모든 것이 한 가지를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영접해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나라로 삼으신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부터 건짐을 받아서 나오게 되어집니다. 주님이 인도하는 대로 나아가는데 어디까지 가냐면 가나안 땅. 그 가나안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복지라고 말하죠. 이 모든 것이 성경의 구약은 비유로 말하고 있지만 사실상 이것이 영적으로 우리 그리스도의 신부로 만들어가는 하나님의 계획이요. 그것을 다른 말로 하나님의 구원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의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것이고 어린 양의 신부를 세우는 것이다. 이게 그리스도의 교회라고 표현하지만 엄밀하게 말하면 하늘 성전을 세우는 거다. 아멘. 오늘 이 아가서 4장 1절 말씀에 내 사랑 너는 어여쁘고 어여쁘다. 너울 속에 있는 이렇게 말해요. 너울 속에 있다라는 너울은 신부가 쓰는 베일을 말해요. 베일을 쓸때 이스라엘의 결혼 혼인 예식이 어떻게 되어져 있냐면 먼저 정혼을 해요. 정혼을 하면 베일을 써요. 그리고 신랑이 오실 때까지 기다리는데 그 기간이 1년이에요. 1년 동안 베일을 쓰고 아무에게도 이 얼굴을 보여주지 않아요. 몇 가지 일을 하는데 얼굴을 다른 남자에게 보여주지 않고 두 번째는 신랑을 맞을 때까지 자기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고 세 번째 신랑을 맞을 때까지 시드머니를 만들 시드머니라는 얘기가기는 이스라엘의 직업이 목축업이에요. 이게 목축업을 하는데 성경에 보면은 이삭의 아내 리브가도 양을 치는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여자들도 양을 쳐요. 아버지의 양을. 그런데 이 정혼을 한 후부터는 그 양을 치면 삭슬 아버지가 주게 돼 있어요. 우리 한 드라크마를 잃어버려가지고 막 찾는 이야기가 나오죠. 근데 그 드라크마라는 돈이 아주 작은 동전이지만 굉장히 큰 돈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이 정혼을 한 이후에 아버지의 목축업을 하면서 이 돈을 받은 거를 드라크마로 만들어서 결혼식 날 베일에다가 달아요. 그래서 여기가 동글동글동글 달려서 신랑을 맞이합니다. 그래서 이 베일을 달아서 있는 모습이 정말 내 사랑 너는 어여쁘고 어여. 라는 말은 신랑을 맞이할 신부로 지금 단장을 한그 베일을 쓴 모습이 너무 어여쁘고 어여다라는 이야기. 그렇다면 우리가 이것이 영적으로 어떤 의미를 가르쳐주고 있느냐. 베일은 어디에 써요? 머리에 써요. 얼굴을 가려요. 이것이 예수 믿는 그리스도의 신부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서 예수님과 함께 단장되어지는 신앙의 삶을 살때 머리에 베일을 쓰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완전히 내가 가려진 자가 되어지는 걸 말해요. 그렇게 되어지면서 얼굴을 가린다는 건 세상의 것들, 남자들이 나를 보지 못해. 세상의 남자로부터 미혹을 받지 않도록 보호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내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이 신랑으로 이제 오실 때를 맞이하기 위해서 준비되는 그 기간 동안에 나는 세상과 짝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세상을 살고 있는데 세상과 짝하지 않을 수가 있나요? 세상에 사는 것과 세상을 짝하는 것하고는 달라요. 세상을 짝한다는 이야기는 데이트를 한다는 거지. 다른 남자하고 뭔가 이렇게 something 해가지고 연합이 되어지는 걸 말해요. 창세기 6장을 보면 땅에 사람들이 번성할 때 죄악이 관영했다 하면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그들을 취하여서 연합을 해서 아들을 낳는데 네피림이더라 나오죠. 거기서 말하고 있는 네피림, 이걸 이 네피림이라는 뜻은 타락자라는 의미예요. 떨어진 자, 실패자. 그 네피림이
그때 당시에 용사라 큰 장수, 큰 안악자손으로 표현이 되어져요, 성경에서. 근데 이 안악자손이 골리앗이를 안악자손이잖아요. 그럼 이러한 모든 것들은 뭘 말하고 있느냐면 세상에서 크게 인정받는 사람. 그리고 니므롯이 바로 안악자손인데 용사로 사냥을 잘하는 자라 그랬잖아요. 영혼을 사냥하는 자예요. 영혼들을 어디로? 사단에게로 이끌어가는 타락자가 나오는데 그가 누구냐면 하나님의 아들과 사람의 딸이 짝해졌다는 얘기는 믿음의 사람인데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세상과 짝해서 그 안에 육의 것은 죽지 아니하고 영으로만 살지 아니하는 변질된 그리스도인이라는 게 배도한 교회.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오늘 믿으면서 어떤 신앙생활을 하느냐, 정말 내가 메일을 쓴 오직 나의 신랑, 나를 선택한 그 신랑이 오실 때만을 기다리며 정말 정결하게 거룩하게 그분만을 향해서 가느냐. 내 눈이 비둘기 같다라는 이야기는 눈은 뭐예요? 보는 거죠. 이 눈이 정말 비둘기같이 아름답다라는 비둘기는 순결을 상징해요. 예수님이 성령으로 임재할 때 그 성결함, 정결함, 거룩함 이런 것을 상징하는데 그 베일에 쓴 그리스도의 신부의 눈이 비둘기 같다는 얘기는 우리의 눈을 항상 주를 악모하는 자. 주를 악모하는 자 올라가 올라가 독수리같이. 자, 독수리의 눈도 비둘기의 눈하고 조금 다른 의미지만 무슨 의미를 갖고 있냐면 이 눈이 항상 주님을 향해서 악망해서 여기에 나오고 있는 비둘기는 눈물이 촉촉하게 젖은 눈망울이에요. 주님을 너무 그리워하고 사모하고 베드로전서 2장 2절 말씀처럼 정말 갓난아이가 신령하고 순전한 것을 사모하는 같이 정말 내 신령의 우리 신랑 예수님을 사모하고 그리워하고 그분을 향해서 그 눈이 눈물 젖은 눈으로 오직 골로새서 3장 1절부터 말씀하신 것처럼 위의 것을 바라고 땅의 것을 보지 않자. 주님을 향해서 내가 온 마음으로 우리 신랑 예수를 기다리는 정결한 신부가 된 자가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내 사랑 너는 어여쁜 자. 왜 내가 주님이 보실 때 내 사랑 내 어여쁜 자냐? 바로 예수님의 피가 예수님의 성령이 내 안에 가득하기 때문에 주님만 바라보는 사람은 온전히 주님만 바라보니까 그 주님의 영으로 충만하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깊은 감사와 그리고 사모함으로 오직 위의 것을 바라보고 영의 것을 찾고 찾는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 보시기에 어여쁘고 어여쁘다.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을 볼 때 이렇게 말씀하세요. 참으로 어여쁘고 어여쁘다. 내가 무엇을 잘해서가 아니라 주님이 나를 볼 때 그냥 어여쁘고 어여뻐요. 왜? 예수님의 신부니까. 에스더가 불림받았을 때 에스더가 어떻게 왕으로서 나아가는지 얘기가 나오죠. 얼마 동안 향을 탄 물에 목욕을 하고 왕 앞에 나아갈 때까지는 우리가 준비되어져야 되는 기간이 있는데 그 향로를 탄 물에 목욕을 하고 그렇게 하냐면 그 향이 몸에 완전히 밸 정도로 그럼 우리 안에 그 향이 다 밸 신부 주님이 신랑으로 이제 우리를 맞으러 오실 때 그렇게 향이 밸 정도로 되어지는 그게 무슨 목욕이에요? 피에 더러워진 옷을 빠는 거를 말해요. 예수 십자가의 그 피의 말씀에 내가 자꾸 정결하게 목욕하는 것, 회개하는 신령이 되어지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의 그 머리카락은 길르앗 산기슬에 누른 염소떼 같구나. 머리카락이 길게 쭉, 아주 머리카락이 길어서 이렇게 쭉 늘어있으면 뭐야? 그냥 사슴이 편안하게 쭉 누운 것 같은 모양이잖아요. 그럼 머리가 길다라는 의미예요. 근데 이 머리가 길게 있는 것은 성경에 보면 나시린이 머리가 길어요. 나시린은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거룩하게 구별한 사람. 그래서 머리털을 밀지 않는 거. 미국에서 처음엔 여자들이 머리를 안 깎고 길게 내렸고 모자를 쓰고 교회를 나갔어요. 그게 무슨 의미예요? 예수님이 나의 머리시다. 주님이 나의 머리털은 머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있는 건데 주님이 나의 보호자이시다. 나의 주다. 이런 의미예요. 그 머리카락이 나시린처럼 길게 널어져서 나로 하여금 오직 예수님 앞에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로서 주님 앞에 맡겨진 여인이 바로 머리가 길게 여기에 말한 길르앗 산기슭에 누운 염소떼 같구나.
그 염소는 뿔 달린 염소가 바로 우리 죄인들이 염소예요. 양과 염소를 가른다 그랬잖아요. 이 죄인들이 예수님 앞에 회개하고 이제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어지니까 그렇게 주님 앞에 모든 걸 맡기고 정말 평안을 누리는 그 상태. 그래서 주님 볼 때, 너는 정말 내 안에 거하고 나만 바라보고 나와 함께하니 참으로 어여쁘고 어렵다. 이 절을 보니까 내 이는 목욕장에서 나오는 털 깎인 암양, 그 새끼 없는 것은 하나도 없는 자 같다. 이빨은 뭐 하는 것이 이빨이에요? 이빨은 씹는 역할을 하죠. 씹어요. 근데 뭘 씹어요? 양식, 음식, 밥, 빵. 우리 그거 씹죠? 이빨이 목욕장에서 나왔대요. 아니 이빨을 갑자기 왜 목욕장에서 나온 턱 깎인 암양으로 표현을 하고 있을까? 여기서 암양은 숫양과 암양이 나오는데 우리 출애굽에서 유월절에 그 죽임을 당하는 숫양은 예수님을 상징하죠. 근데 여기서는 또 암양이에요. 그러면 암양은 누구예요? 우리가 어린 양의 신부가 된 사람은 암양이에요. 그 암양이 털 깎은 암양이에요. 목욕장에서 나와. 목욕장은 목욕하는 곳이에요. 근데 목욕을 하는데 털을 깎아요. 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제사장으로 위임을 받을 때는 털을, 몸의 털을 다 깎고요. 그리고 물로 깨끗하게 씻은 다음에 세마포 속옷을 입힙니다. 여기서 지금 말하고 있는 이 암양은 목욕장에서 나온 털 깎인 양이에요. 그러니까 이전의 양이었는데 그 양이 이전에 이 털이 더러운 털이야. 죄로 인해서 더러워진 더러운 옷이에요. 이거를 다 깎아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제사장입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왕같은 제사장이라는 얘기는 많이 듣는데 정말 내가 제사장으로 위임을 받으려면 그 위임식을 해야 되잖아요. 그 위임식이 바로 이 목욕장에서 털 깎인 암양이에요. 털을 다 깎고 예전에 죄의 사람이 모든 것들은 다 육의 사람은 깎아서 없애고 털이 살갗에 굉장히 보호하는 역할을 많이 하거든요. 그리고 이 모든 것을 깎아버리고 깨끗이 목욕을 해서 씻은 그 암양이 이빨이라는 거예요. 그 이빨은 멍때 우리가 회개하고 거룩한 하나님의 신부로 정말 제사장으로 거룩함을 입은 자는 먹되 뭘 먹어야 되는 거예요? 말씀. 무슨 말씀? 생명의 말씀. 요한복음 6장 35절의 말씀에 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56절에서 58절까지 요한복음 6장 같이 봉독합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시매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이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이는 영원히 살리라. 아멘. 우리 이빨로 하늘로 내려온 생명의 떡, 그 떡을 먹으니 아, 이 말씀은 뭐야? 말씀이 우리를 씻기신다라는 거예요. 에베소서 5장 26절, 27절 자 같이 봉독합니다. 이는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피나 주름 잡는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십니다. 내 이빨이 열심히 주님의 생명의 떡인 말씀을 먹으면 먹은 만큼 먹는다는 얘기는 하나가 된다라는 얘기예요. 주님과 말씀과 아침에 사과 먹으면 몸에 좋다라는 말을 왜 해요? 사과가 알칼리가 많아서 우리 몸을 알칼리화되어지게끔 하기 때문에 과일이 비타민 A가 많고 비타민 C가 많아서 그게 들어오면 비타민 A와 C와 공급이 되니까 우리 몸에 좋아진다는 건 우리 몸에 하나가 된다는 얘기예요. 저 먹는다라는 얘기는 하나가 된다라는 의미예요. 말씀을 먹는다는 얘기는 말씀과 하나가 된다라는 이야기죠. 그렇다면 말씀이 내 생각과 내 마음을 지배한다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말씀을 그냥 듣는다. 우리가 교회 가서 예배를 본다?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예배는 보는 게 아니에요. 언어부터 바꾸셔야 돼요. 많은 분들이 그냥 예배 본다 그래요. 예배는 보는 게 아니라 예배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로마서 12장 1절의 말씀처럼 나 자신을 산재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주님 앞에 나를 드리면 주님이 나를 새롭게 뭘로? 말씀으로 씻겨주시고 거룩하게 단장을 해주셔요. 그래서 우리가 디모데전서 4장 5절의 말씀에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라는 말씀을 하는 거예요.
말씀이 내게 들어올 때 그 말씀이 나를 지배해야 그 말씀 안에 있는 생명이 나를 지배해야 되는 것이지 말씀이 귀로 듣고 오른쪽 귀로 듣고 왼쪽 귀로 나가고 왼쪽 귀로 듣고 오른쪽 귀로 나가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어떤 일을 할 때 주님이 그 말씀을 준다는 자체는 굉장한 축복이에요. 왜냐하면 그 말씀이 나한테 지금 디렉션을 주는 거예요. 지침을 주는 거예요. 그렇죠. 지침을 주는 거예요. 해, 하지 마. 이렇게 해라. 이거 아니다. 주님의 말씀이 순간적으로 생각도 안 했는데 어떤 순간에 떠오르는 건 주님이 그 말씀을 주는 거죠. 분명히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그 성령이 너에게 가르쳐준다 그랬어요. 성령이 뭘 가르쳐줘요? 성령이 임하는 기름부음을 뭔가 뜨거운 기운이 임하는 걸 생각하는데 말씀이 떠오르게 하시고 말씀이 나를 갖다 지배를 해버리는 거. 그게 성령이 하신 일이에요. 평상시에 우리가 성경을 많이 읽어야 되는 이유는 먹어야 된다는 거야. 열심히 먹으면 그 말씀이 먹을 때 내가 그냥 먹는 것 같지만 그 말씀이 아 이런 말씀이 있었구나 할 때 그건 새겨져요. 그리고 어떤 일이 있을 때 그 말씀이 떠올라요. 그릇에다가 물을 담아야 마시지 아무것도 안 담아 있는데 어떻게 마셔요? 그런 경우는 있어요. 성령님이 직접 어떤 일을 하시기 위해서 성경을 하나도 모르는 사람들 성경 말씀을 기억하게 해. 어디에 그게 있는지도 모르는데 성경이 떠올라서 그것을 말하게 할 때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하시는 일이에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 것을. 하지만 우리가 주의 일꾼으로서 주님의 어떤 그 지침을 받으면서 하나하나 가르침을 가는데 인도받을 때는 말씀이 내 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가르쳐주세요. 아는 만큼 갖고 있는 말씀을 주님이 주셔서 그것으로 아 이 말씀이 이걸 말하고 있구나 그때 우리 주님 앞에 이와 같이 정말 털 깎고 목욕장에서 나와서 물로 씻어 말씀으로 거룩하게 한 자면 하나님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가 되어지는 거죠. 흠도 티도 주름 잡힌 것도 없는 정말 정결하고 순결한 그리스도의 신부로 주님이 만드신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런 자들이 그 이빨이 그 말씀을 먹으니 정결하고 순결해지어서 어떤 일이냐 색이 없는 것은 하나도 없이 각각 상태를 낳은 양각나 말씀을 우리가 먹었으면 말씀 안에서 반드시 증거가 나타나게 돼 있어요. 주님은 이 성경을 보면 재생산을 말하세요. 항상 달란트를 줄 때 임금이 가면서 달란트를 다섯 달란트, 두 달란트, 한 달란트 주고 가서 나중에 뭐 하러 온다 그랬다? 결산하러 온다 그래요.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주님은 반드시 우리하고 결산하십니다. 나에게 준 만큼 주님은 요구하세요. 그래서 많이 받은 자에게 많이 요구해요. 그 어떤 사람은 그 많이 받은 자에게 많이 요구하니까 많이 안 받고 싶다고 그러는데 그것도 게으른 종이 돼서 책망받아. 주님이 주시는 건 주시고자 하는 주님의 주권의 뜻 때문이거든요. 그럼 주시는 이유는 그걸 주시고 열매 맺도록. 자 나무를 심을 때 나무에게 물 주고 햇빛 주고 하시는 이유는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그 나무가 자라게 하신 이도 하나님이에요. 왜 자라게 해요? 결실을 보기 위해서.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을 농부로 비유해가지고 요한복음 15장에 말씀하시잖아요. 주님이 원하시는 건 열매예요. 오직 관심은 열매. 그래서 우리의 삶에 주님이 원하시는 열매는 도대체 뭐냐? 내 삶에 예수님이 나타나느냐예요. 이 예수님이 누구니까? 예수님이 구원을 나타내준 표잖아요. 그래서 내 삶에 예수님이 나타난다는 이야기는 진짜 무슨 예수님이 나타난 걸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의 결실이 있는 것.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으로 인해서 구원받은 결실들. 아까 오시기 전에 제가 간증을 좀 했는데 그럴 때마다 제가 느낀 건 뭐예요? 아, 내가 한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셨다. 정말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일하셨다. 그 결실은 전부 그분이 하신 거예요. 나에게 구원을 이루신 그분이 하셨기 때문에 그 영광을 하나님이 다 받으시는 거예요. 예수님도 오셔서 내가 일을 할 때 아버지의 뜻을 이루러 왔다. 그리고 아들로 인해서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기 위함이다. 이 말이 결실이에요. 내 삶에 무엇을 하든 무엇을 먹든 어떻게 살든 사람들이 그래요. 아 주님은 내가 이 비즈니스를 하는 걸 좋아하실까요? 안 하는 걸 좋아하실까요? 하나님은 그 비즈니스를 하고 안 하는 거에 초점이 아니에요. 그 비즈니스를 통해서 예수님이 나타나느냐 안 나타나느냐에 초점이 있죠. 네가 이 비즈니스를 통해서 예수님을 더 잘 섬기는 자냐 아니냐.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만나서 정말 성경을 얼마만큼 읽고 기도를 얼마만큼 하고 있느냐 그거 초점이 아니라 주님은 과연 얼마만큼 예수님의 성전으로 주님이 좌정하시고 다스리시고
그리고 주님의 것으로 삼는 그릇으로 내가 되어지느냐, 여기에 초점이 맞춰서 있다라는 거예요. 열매를 누가 맺으십니까? 비를 주시고 빛을 주시는 하나님. 내 안에서 열매를 내가 맺는 게 아니에요. 내가 노력해서 열매를 맺는 게 아니라 나는 열심히 주시는 햇빛 받아 먹고 열심히 내려주시는 비를 받아 먹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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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어서 여기서 지금 목욕장에서 나온 털 깎은 암양의 이빨과 같은 자가 되어지면 주님이 열심히 주의 말씀을 먹고 생명을 먹고 그 말씀을 먹은 대로 그 말씀이 내게서 결실로 나타나서 순종이 되어지면 그 순종을 통해서 주님이 나타내신다. 그런데 열매 없는 건 하나도 없다 그랬죠. 새끼가 없는 건 하나도 없어요. 양을 키우는 건 새끼를 낳기 위해서 양을 키우고 젖을 짜기 위해서 양을 키우지 괜히 밥 주고 키우는 게 아니거든요. 우리에게 이것저것 다 주시는 것은 창세기 1장 27절 28절의 축복을 누리게 하시기 위함인데 거기에 보니까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고 했어요. 이게 뭐가 충만? 이 땅을 보면 지금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이 충만한 게 정말 세상 사람들이고 점점 기독교인들은 축으로들고 교회는 점점 피폐해져가고 있고 완전히 어두움으로 치닫고 있고 도대체 기독교인들의 그 입지는 어디로 갔는지 너무 부끄러운 얘기만 나오고 이거 지금 어떻게 된 거예요? 세상의 영이 이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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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기더라. 계시록 6장의 흰말 주님이 허락한 거예요. 흰말이 어떤 사람은 잘못 해석해서 그거를 예수님으로 해석하는데 그건 아니에요. 광명의 천사로 가장한 사단이죠. 그들이 이기고 이기고 이기더라. 정말 진짜 참 주의 종이 아닌 자들이 더 잘나가고 안악자손처럼 더 위대해 보이고 더 인정받는 권세를 누리고 큰 자가 네피림이에요. 정말 쪼그라진 살 것 없는 자 이런 사람 싫어합니다. 목사님들은 대형 목회를 하기를 원하고 정말 양떼들이 무수히 많은 걸 원하지만 그들이 원하는 것은 그 보여지는 영광과 명예지 정말 그 영혼 하나가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의 피로 살고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고 정말 예수님이 기뻐하는 교회예요. 주님이 기뻐하시는 양떼로 그들에게 관심이 있느냐 이 말이죠. 한 명을 먹여 살려도 목사님 진짜를 만드셔야 합니다. 많은 사람 필요 없어요. 나한테 주님이 한 명을 맡기셨다면 그건 100%예요. 내게 준 몫이 10명이면 그 10명만 제대로 예수 믿는 사람 만들면 나는 하나님 앞에 너는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너에게 맡긴 일을 참 잘하였구나라는 칭찬을 받는 100%의 결실이에요. 주님이 원하는 것은 바로 결실입니다. 새끼. 새끼는 뭐예요? 자식을 낳는 거예요. 자식. 근데 이 자식이 뭐냐? 육으로 열심히 잘 낳았는데 남자여자 합방해서 자식 낳았잖아요. 주님이 왜 남자여자가 합방을 해서 결혼을 하고 자식을 낳는 걸 이 세상에 줬느냐? 우리는 예수 신랑과 합방을 해서 완전히 연합이 돼서 영적 자식을 낳아야 돼요. 딸을 낳는 게 아니라 아들을 낳아야 되는 거죠. 새끼 없는 것은 하나도 없는데 누굴 낳았다 그래요? 쌍태를 낳았대요. 쌍둥이를 낳았대요. 그럼 쌍둥이는 뭘 의미하냐? 2라는 숫자는 이라는 숫자는 예수 그리스도와 또 증인 이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이 히브리어 가운데 갖고 있는 이라는 숫자의 개념이에요. 성부, 성자, 성령. 1이라는 숫자는 성부를 상징하고 2는 성자를 상징하고 3은 성령을 상징해요. 그래서 3은 성령을 상징하면서 3위의 하나님을 상징하거든요. 그런데 그 2가 증인을 상징하는 거예요. 쌍태는 그리스도의 증인을 말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은 어떤 사람이냐? 예수님이 나타나는 사람. 사도 바울이 내가 날마다 죽는 근데 내가 죽는 것은 내 육체 가운데 예수 생명이 나타나온 사람 쌍태를 낳는 거야. 내가 너희를 위해서 나는 죽고 내가 근심하나 이는 너희로 기쁨을 얻게 하려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 주님 앞 털 깎은 목욕장에 난 암양은 온전히 그 이빨이 주님의 정말 말씀 안에서 거룩하게 정결하게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을 만들어내는 그런 사람 주님이 그런 사람을 볼 때 너는 내 사랑이 너는 어이없고 참으로 어이없다. 아멘. 정말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내 마음의 중심이 어디에 있는가 전심으로 주님을 찾고 찾는 주님을 앙망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는 비둘기의 눈을 갖고 계십니까? 정말 신랑을 맞이해서 베일을 쓰고 완전히 예수님을 향해서만 정결한 신부로 단장되어지기 위해서 주님은 우리에게 지금 말씀을 보내주세요. 지금 이 시대가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지만 이 시대는 세례요한의 때와 같습니다. 주님 곧 오십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곳이라는
의미와 하나님의 의미는 다르죠. 하나님은 천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천년 같다 말을 하시잖아요. 그 천년이 어떻게 보면 길지만 또 하루와 같다. 우리 인생이 하루. 이게 정점이라는 거예요. 우리 육체가 하루화가 되고 이 하루는 정말 밤에 한 지어 점 하나 꼭 찍은 것처럼 짧다, 찰나다 이 말이에요. 그런 인생이지만 주님은 요 찰나의 상태를 나게 하시길 원하신다. 그러니 하나님의 목적이 이와 같으니 내가 그걸 하고자 하면 어련히 알아서 하시겠느냐. 그렇죠? 내가 쌍태를 낳고자 원하면 쌍태 낳도록 열심히 먹이고 씻기고 잘 자라게끔 살찌게끔 하시지 않겠냐 이거예요. 내가 주시옵소서 해서 주는 게 아니라 주님을 바라보고 정말 주님의 신부로 단장되길 원하고 신랑 예수를 맞이하고자 하는 그 심령으로 주님만을 의지한다면 알아서 키우신다 이 말이에요. 새끼를 원하기 때문에. 여기 계신 분들은 정말 예수님만 이와 같이 내 사랑은 너는 어여쁘고 어여쁘다라는 칭찬을 받는 그러한 사랑받는 자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